아와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마린이 휴지의 험난한 마크 생존기 오늘도 시작해봅시다. 오늘 휴지의 하우스 마크3가 또다시 진화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휴지하우스 마크4 빠라바라빠. 와우, 아직 공사 중이긴 한데요. 딱 문 열고 들어가 보시면은 와우, 저번에 만들었던 아쿠아리움을 이제는 1층부터 확장시켜가지고 쭉 이렇게 올릴 생각입니다. 자, 물고기도 이렇게 어우 막 팔떡팔떡 싱싱해 아주. 여러분들 이 마크에서 저의 꿈을 이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건물주, 간물주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유리로 해가지고 쫙 올릴 거예요. 예, 빌딩 세울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또 꿀팁을 주셨는데, 여기 하얀색 양탄자를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잠깐만, 이런 식으로 손은 못 올라오지만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아주 개꿀팁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다른 양이나 닭, 돼지 이런 애들 좀 채워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밀농사도 총 3칸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밀이 좀 많이 쓸 것 같긴 해서 오늘 하루의 일과 또 시작해 볼까요? 돌아서만 할 거 있고 돌아서면 또 할 거 넘쳐나 있고,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할 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뒤쪽에 있는 공간 확장을 위해서 싹 밀어버렸습니다. 이거 삽으로 파내는 것도 한 세월이더만. 이런 식으로 여기 또 공간도 확장했겠다. 점점 휴지타운 확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레벨을 한 40 몇 가지 올려놨는데 집에서 죽는 바람에 싹 다 초기화가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죽으면 저장이 되는 것 같던데, 이거 내가 세이브를 해놓고 다시 좀 리셋 좀 하려고 했더만 다시 태어나니까 그 죽은 상태에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죽으면 끝인가 봐요. 좋아, 그 다음에 이제 힘들게 먹이 안 줘도 됩니다. 오케이, 얘들아 줄 서. 정말 이 순간만큼은 전 슈퍼 인싸예요. 흡사 사생팬 느낌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이제 한번 갇히면은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좀 약간 집 구조도 바꿨어요. 원래 여기에 상자들이 다 있었잖아요. 지하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약간 로비 느낌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 2층부터가 약간 저의 생활 공간인 거죠. 자, 여기 이제 딱 침대도 딱 깔아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 엄청난 뷰와 함께 경치를 감상하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딱 보면은 초대형 아쿠아리움까지. 아우, 아주 최고의 빌딩이야. 그리고 지하도 만들었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시게 되면 짜잔, 여기 창고는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쁘게 여기는 뭐 식량 관련 아이템 같은 거 넣을 거고, 여기에는 광석 같은 거. 자, 그리고 뭔가 오늘 좀 제작을 해볼까요? 대장장이 작업대, 이거 예전부터 궁금했었거든요. 자, 제가 예상컨대 이 대장장이 작업대에서 오류를 만드는 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파가지고 세팅해놓는 거지. 뭐야 이거? 이거 대장장이 작업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여러분? 댓글을 보니까 철블록이라는 게 필요하네요. 철블록, 철블록은 어떻게 만드는데? 철블록, 그렇지. 철블록 만들었습니다. 오! 어허! 철블록 만드니까 이제 조합법이 뜨네. 야, 그럼 이거 블록들 같은 것도 하나씩 만들어야 봐야 좀 약간 조합법 같은 게 이렇게 나오겠는데? 오루. 오케이, 좋았어. 오루를 일단은 여기 임시로 둘게요. 오! 깡! 아, 다이아 곡괭이에다가 여기 다이아몬드 넣으면은 수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내구도도 지금 다이아 곡괭이가 많이 달았으니까 한번 수리해볼까요? 뭐야? 내구도 다 채우려면 어차피 다이아 그냥 거의 똑같이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낫겠는데? 새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그 댓글을 봤었는데 그게 그런 의미였군요.
아 이거 그리고 제가 낚싯대 만들어놓고 한 번도 안 써봤네. 짠. 물고기 뭐가 잡힐까요? 혹시 막 이런 여기에서 뭐 좋은 아이템 같은 것도 얻을 수 있는 건가? 왜? 오! 뭐야? 오? 생대구를 얻었습니다. 고기밖에 안 나오나? 그 뭐 여기 낚싯대에서 뭐 초레어 아이템 이런 거 안 나옵니까? 자 좋아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뛰어다닐 수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 말을 한번 길들이러 가볼 거예요. 말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 이동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 저번에 제가 봤을 때 저기 쭉 가다 보면은 야생 말들이 좀 많았거든요? 마음에 드는 녀석으로다가 한번 꼬셔볼게요. 아 뭐 그리고 이제 다이아 세트도 입었기 때문에 무서울 게 전혀 없거든요. 예. 분명히 내가 4마리가 5마리가 발견했었는데. 아 그렇지! 여기 있었구만! 형이 차차차 넣어. 자 얼룩말 있고 갈색 기본말도 있고 이 말 꼬셔가지고 무조건 데리고 갑니다. 아마 이 말하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너 좀 건강하게 생겼다? 너 내 말 되라. 오케이. 오! 흥미를 보입니다. 냠냠냠냠냠냠냠. 이거 어디까지 먹여야 돼? 염이 맛있지? 형 집에 오면은 이런 거 되게 많아. 자, 일로 와. 아 뭐야 아직 안 꽂혀졌네? 적당히 좀 먹어줄래? 이거 얼마나 먹여야 됩니까? 오케이! 된 건가? 어떻게 타는 거? 야 오케이 타졌다! 예이! 아 이거 필요가 없구나. 가자! 이리야! 뭐야? 누구다? 앞으로 가자고 임마! 아 이게 안정이 없어서 못 가는 건가요? 아니 마라 집에 가자고. 그 제가 이거 말 안장도 얻어놨었거든요? 이거 말 안장을 채워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안장 이거야. 그리고 요 철말 갑옷! 갑옷까지 입혀주면 간지 작살 나겠다. 잠깐만 그 내가 길들일 말 아직 살아있겠지? 마라! 형 왔다! 이번에는 안장 챙겨갖고 왔어. 제가 봤을 때 이거 안장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상 마라. 너야? Nope. 얘 아니네. 너지? 너구나! 아 형이 딱 보면 딱이지! 그렇지! 여기다 안장을 딱 장착을 해주면? 오! 예! 또그락 우와 빠른 거 보소! 나이스! 이거지! 오! 입맛에 말 탑니다 여러분! 뚜구둑 자 여기에다가 철말 갑옷까지 딱 장착해주면 This is fashion! 이것이 바로 패션이지. 간지나는 거 보세요! 와우! 오케이 넌 이제 형의 인생 동반자다! 야 이거 이동 속도가 미쳤네! 이러면은 이동할 맛 나겠어요. 어? 이거 뭐야? 바다 거북이야? 안녕? 하이 너 뭐 좋아하니? 아니 얘는 뭐 길들입니까? 얘도 데리고 가서 아쿠아리움에 넣고 싶어. 어찌됐든 우리 귀요미 말도 얻었고요. 와 개빠르다. 걸어다니는 거랑 아예 차원이 다르네 이거. 이야 이제 뭐 무서울 게 전혀 없네요. 맞아. 지금 제가 초반에 발견한 난파선이잖아요. 잠깐만요. 혹시 제가 그때 너무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제대로 못 봤었는데 여기 한번 쫙 둘러보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네! 뒤에 상자 있네! 하나 더! 와우! 수상한 수튜. 당근이랑 방어 3짜리. 이게 그 인첸트된 그거구나. 잠깐만 내 도끼가 있나? 아 도끼 안 챙겨왔어. 여기 주변 한번 싹 털어봅시다. 왠지 내가 봤을 때 여기 뭐 숨겨놓은 거 하나 있을 것 같긴 해. 느낌이 왔어. 이게 끝이 아닐 거야. 오 이 나무판자 뭔가 유용할 것 같은데 이것도? 내려와 봤는데 오 여기 뭐 하나 더 있다. 그래 이게 끝일 리가 없지. 뭐가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오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이거지! 아하하! 에메랄드? 뭐야 이거? 야 에메랄드 대박 터졌네. 근데 이것도 밤 됐다.
말 대고 도망가야겠다. 잠깐만요. 어? 뭐야? 이건 또 뭐야? 아니 여기 상자가 하나 더 있네. 대박. 낚싯대 하나 더. 굿. 아 뭐야, 좀비가 익사하더니 물귀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야, 아 이거 댓글에서 본 것 같아요. 드론들 하는 익사한 좀비입니다. 오, 어 좀비들 빠져가지고 하나씩 다 들어오고. 이제 야 오늘 수확이 아주 쏠쏠하네요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말과 함께니까요. 빠르게 빠르게 무빙 치면서 빠집시다. 확실히 빠르긴 혀. 어 너무 빨라서 속도를 주체를 못할 정도야. 봐봐요 금방으로. 어! 어! 뭐야! 아이 진짜 씨. 아 망했네 이거 어떡해. 어? 뭐야 말 어디갔어? 말아? 말아! 말아! 아 어디갔어! 아! 어? 힝 소리 나는데? 아니 말아 뭐 땅으로 꺼진겨? 여기 올라가면은 분명히 우리 귀여운 말이 나를 반겨줄거야. 그렇지? Nope. 아니 너 말고 이 자식아! 아우 진짜 떨어져 떨어져. 아휴 이게 뭐야? 예? 미안하다 마라. 못난 주인 만나서 개고생만 하다가 하는구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와 함께 또 추억은 즐거웠어 마라. 휴지 말 1호 이곳에 잠들다. 자 일단은 전리품을 따져보면은 낚싯대 내구성 1짜리랑 뭐 인챈트가 된 거는 구했고, 그리고 에메랄드, 예 에메랄드도 획득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진짜 우리 말 타고 금이 환영했어야 되는데 제 동반자를 잃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인크래프트 시간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원래는 오늘 여행을 좀 떠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겨서 어쩔 수가 없네요. 모험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꿀팁들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휴바.